모태솔로 연애 관련 영상을 올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난 모쏠인데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나 그런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오늘은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모쏠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마르 예삼. 우선 모쏠의 정의.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일할 때 중3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모쏠인 게 고민이에요. 물론 첫 연애 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사귄다고 해요. 주변에서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많이들 사귀면 조바심이 날수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문제가 되기에는 너무 이른 걱정인 것 같아요. 말했듯이 시대는 계속 변할 텐데 제 생각에는 2020년 기준으로 진짜 모쏠이라고 말할 만한 나이는 한 25세부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면 말이죠. 좀 늦을 수 있죠. 애초에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연애하기 유리한 조건들도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내 장점이 빛을 보는 시기가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황의 문제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중 여고 여대 혹은 남중 남고 공대 이런 태클을 타면 같은 조건이어도 연애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느 시기에나 연애가 가능한 알파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 보통 사람들에게 그 시기는 큰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연애를 희망하고 있는데 25세까지 솔로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5세를 채운 모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걸 말하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이야기해야겠죠. 연애는 필수가 아닙니다. 안 해도 괜찮은데 하면 무조건 좋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안 하니만 못한 연애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돈, 시간, 감정을 낭비하며 상처만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도 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이야기해봅시다. 25세까지 모쏠이라면 연애에 골이 나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경험과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그렇지만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25세가 갖출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겁니다. 물론 사바사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15세 때와는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울고 넘어지고 오버하고 쪽팔리면서 배운 값진 것들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5세 모쏠의 연애 대상인 또래의 사람들은 그 철없는 놀이를 졸업했고 이제 그 장단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15 수준의 멘트나 행동, 환상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다른 이유, 연애에 관한 정보는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나름대로 찾아보고 하겠지만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아니, 도움 자체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 정보조차 연애 경험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함을 줍니다. 이해도 빠르고 실전에 적용도 잘하죠. 그건 마치 여행과도 같습니다. 정보를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직접 다녀오는 것만 못하죠. 그리고 직접 다녀와 본 사람이 그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연애를 해본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보상심리입니다. 결국 누구나 첫 연애를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이건 간에 그건 서툴고 부족한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했던 시기에는 연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잘 갖춰진 연애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너희 다 연애할 때 난 못 즐겼으니 단번에 그걸 만회하겠어 라는 심리도 있을 수 있고요.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려왔기 때문에 나와 사귈 사람 그리고 그 만남은 그저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긴 기다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의 연애는 특별하고 반짝거려야 하죠. 눈이 높아지고 남들 연애 들은 게 있어서 만족의 기준도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 기다림은 지금 찾아온 그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말이죠. 오마르 예삼. 결국 모쏠은 그 자체로 원인인 동시에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쏠이 모쏠인 것을 더 견고하게 만들죠.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가 아니에요. 더 모쏠이 심화되는 쪽으로 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게 끝까지 가서 포기 단계에 이르면 그땐 정말 별 방법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 있건 합리화가 필요하거든요. 여태 못했으니 난 사실 그다지 원하지도 않았고 해봤자 별로일 게 뻔하고 그러니 앞으로도 필요 없다는 합리화가 완성되면 그땐 정말 끝인 겁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실전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분량이 많아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눕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가 모쏠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